죄를 짓는 것 같지. 오케이 컷. 수고해. 어떤 포기해서 버렸다. 난 할 수 없다고 그 꿈을 다시 도전해볼 용기를 갖지 않을까.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어색해. JYP 스튜디오 안 가는 게. 오늘도 설마 JYP 가나? 수건이 어디 갔어? 아니, 저 몸져 누웠다는 얘기가 있어. 방문한 가야 되나? 수건이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미란 언니가 진행 좀 해줘, 언니. 아니, 근데 뭘 알아야 진행을 하지? 우리 뭐 해야 되는지. KBS 사보가 한 달에 두 번 나와요. 오늘 하나가 나왔거든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랍니까? 사보에 우리 나온 거 아니야? 뭐? 잠깐만. 아, 있었어. 뭐야? 야, 효린아. 너 엄청 섹시하다. 어, 되게 크게 나왔다. 이거 일면이에요. 아, 처음에? 어, 일면, 일면. 대박. 와. 어, 우리 이정동 분과 우리의 위치가. 저희 KBS에서 사랑받는 여자들이야. 아, 또 우리 없으면 또 KBS 안 굴러가겠구나. 아, 진짜 안 굴러가지. 굴려줘야 되겠는데. 아, 근데 지금 JYP 훌쩍거리다. 스튜디오 없으니까 진짜 어색하다. 그러니까 JYP를 그러니까. 안 가니까 오늘 되게 이상한데. 오늘 안 가요? 오늘 안 갑니다. 끝이 다가오니까 후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뮤직뱅크 생방송을 사야 되니까 그걸 잘 마무리해야지. 아,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우리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김숙 씨가 알고 계십니다. 아, 그걸 수건이가 알고 있다고? 아니, 내 생각에 우리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아, 아직 언니 도로로 나갈 순 없는데 왜 저게 버스가 있지? 왜 저게 버스가 있지? 아, 우리라는 말 없는 거죠? 깜짝이야.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얘들아! 어? 잡혀가 수건이야! 야, 숙버스 투어네. 저거네! 아, 저 차면 가보자. 내가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얘들아! 그 좀 큰 차를 몰고 싶고. 근데 그건 못 이룰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 그 대형 그 어쨌다고. 이로써 최선을 다하자. 우측 깜빡이! 아, 달리는 DJ?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으고 막 20명, 막 30명 모아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막 같이 놀고 그 행복을 같이 우리 어니스 멤버들이랑 할 수 있게 돼서 나는 사실 대만족이에요. 자, 숙버스의 워싱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 타시면 됩니다. 어, 진짜 이대로 떠나는 거야 우리? 지금 떠나는 거야. 진짜? 뭐 부산 가? 어디 가? 원하는 대로 가. 자, 그렇다면 문 닫습니다. 뒤에도 막 자리 많네. 엄청 넓은데? 오. 원래 여행이란 게 이렇게 갑자기 또 그냥 훅 가야 재밌거든. 계획 안 세우고. 언니, 가고 싶은 대로 가. 가보자. 아,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돼. 아, 잘 들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운전을 맡은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드디어 저의 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분들과 함께 버스를 몰고 여행 떠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예. 버스가 아니라 여기 이제 미니버스인데 이건 나도 타고 제가 중간중간에 연수를 했는데 네. 그 대형버스는 안전상의 문제로 한 연수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안전, 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이 미니버스를 빌리게 됐습니다. 그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네. 1년 후에 정말 정식 1년 후에 버스 아니 언니 또 언제 타는 거야? 언니 1년 후에 영주 갈 생각까지 말아. 다음 생에.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민효린 씨의 꿈을 위한 연습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네? 콜라보. 콜라보? 민효린의 그 걸그룹의 콜라보. 예. 그래서 아, 또 가서 또 연습하는 가는 거야? 가는 길. 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드리고요. 막 산에서 쇼럽 추는 거 아니에요? 에이, 디금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운전수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너무 많은 걸 알면 여행이 재미가 없다. 음악도 함부로 틀어놔야 돼. 음악은 안 돼. 음악은 제가 철저하게 기숙으로 갑니다. 아, 네. 네. 좀 자도 되죠? 잘 수 없을걸? 다 재밌게요. 네. 자, 이제 슬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다 매셨습니까? 네. 네. 무감독에 다 매셨고. 네. 어? 비 온다. 운전면허 딸 때도 비 왔잖아. 근데 여기 되게 쾌적해, 지금. 차가 완전 새 차야. 자, 오늘 함께 할 곳은요. 남양주. 남양주까지 편안하게. 남양주니 한 몇 분? 남양주 아니고요. 남양주 난 얼마 몇 분 걸려요? 아, 원래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제가 운전하면 40분 만에 들을 수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저. 자, 우측에 보이는 KBS 본관. 아, 이것이 KBS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1박 2일 오프닝을 하는 장소로 맞아, 굉장히 맞아. 자, 자, 좌측편에 보이는 게 여의도 공원이에요. 자, 여의도 공원. 나 어렸을 때는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었죠. 그렇죠.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맞아. 여의도 광장이었죠. 여의도 광장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 면적은요. 예. 여의도 공원의 면적은 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예. 한 블록을 차지한다. 굉장히 됐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됐다 크다. 됐다 크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포대교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융센터들이 있는 거죠. 여의도 금융센터. 금융센터들이 여기 뉴욕의 그 네. 금융센터 월가, 있죠. 월가 같은 월. 곳이 한국의 여의도의 월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모든 금융권들이 다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다. 제가 거야? 좋아하는 동태탕집이 있는데. 아, 기회가 된다면. 6,000원인데. 아, 여기 맛집이 많아. 아, 6,000원인데. 맞아, 맛집은 진짜 맛집이 많아. 약간, 왜, 일본 같은 데만 가도 이렇게 가이드 해주잖아.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차 타는 거 처음이야. 시내 가이드. 자,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여의도 환승센터! 한번 와주세요. 박수 쳐야 돼요? 여의도 환승센터! 여의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의주 아시죠? 여의주. 예, 예, 예. 알죠? 예. 예. 그런 거랑 비슷할걸요? 네, 찾아봐야겠다.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될걸요? 예. 자, 뒷진! 앞쪽에 보이는 게 마포죠? 저희가 마포인데. 예, 예. 저 좌측편에 보면 저 아파트들이 조금 보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집! 우리 집!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있죠? 예, 예. 윤정수 집. 그쪽도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그쪽에 이제 뭐 이영자 씨도 사셨고. 예, 예, 그렇죠. 이경실 씨, 뭐 이순철 씨 많이 사셨어요, 용산 쪽에. 뭔 소리, 연예인이 그렇죠. 어디 사는지 알고 싶네. 아. 알로! 어머. 제시야, 미안한데 손 좀 내밀어서 좀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좀 얘기 좀 해줄래? 잠깐만요! 좋아. 잠깐만요. 라이트 켜줬어요. 땡큐. 얼굴 밝게 했어. 아저씨 어느 때보다도 밝았어.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아니야. 아저씨 손을 들었어 지금. 제시 알아보고 한이 웃고 계셔. 여러분 우측편에 있는 63빌딩 한번 보고 가시죠. 63빌딩.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다리는 원효대교입니다. 아, 원효대교. 원효대교. 원효대교는 왜 원효대교가 됐을까요, 이름이? 그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 예, 예, 예. 그분이랑 관련이 그쪽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참 여기 센스가. 강변북로가 좀 막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곡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관광 투어는 쉽지 않아요. 진짜. 예. 먼저, 남이랑. 네. 내 친구 미란이에게 육아며, 살림이며, 영화며, 드라마며,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란이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 노래 잠깐 듣고 가죠? 와우. DJ. 저 DJ네. 선곡해왔어. 정말 그런 게 생각해. 아니 언제나 누구 노래지? 이런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나 하려 신경. 아, 저 전해라. 되게 감질말 있게 들려주세요. 아니 좀 빨리 도착할까 해가지고 짧게 줄여봤어요. 네네.
자, 다음은 진경이. 저요? 정말 이 걸그룹 미션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춤, 노래.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우리한테는 안 보였지만 속으로 많이 울고 겉으로도 많이 울고 웃으면서 대놓고도 많이 울고 진경에게 이 노래만큼은 띄워주고 싶습니다. 또 혼났어. 울지 말라니 내 말 좀 들어. 중화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 노래 듣고 또 울면 안 돼요, 언니. 울지 말라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정말 자, 다음에. 울컥한 선곡이었네요. 그렇죠. 네. 우리 효린이. 효린이 정말. 아, 왜요? 항상 민효린 하면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가 있죠. 뭐예요? 이젠 떳떳이 배우 민효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독립된 효린을 위해 굉장히 덥다 했어요. 태양이 날 따라와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 와 그러니까, 진짜 세다. 나 눈코입 나올 줄 알았지. 아, 저도 그 노래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꼭 피해야 하나요? 아,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좋은 태양을. 자, 다음 제시. 아, 우리 제시. 제시는 이 노래 들으면 눈물 흘릴지 몰라요. 바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제시 본인 판단하는 거 심하죠? 아. 어 슬퍼. 여기 이 웃음 소리 있잖아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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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언니 운전해. 운전해, 운전해, 운전해.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진짜 준비 몰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티파니는 없지만 하늘이 노래가 하니까 불릴 수 있게끔 하늘을 위해서 선곡한 곡입니다. 제가 찍고 있어요. 이거 언니 노래인데. 우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진영이 오빠, 제 7의 멤버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선곡했어요. 아, 최고네요, 선곡. 진짜 선곡해야죠. 그 다음에 언니 건 없어? 나도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언니 이건 준비 좀 진짜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음악 주세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버스에 대한 추억.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경기도 구리입니다. 소원을 고생하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언니 한 모금 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착하기
일부 직전인데요. 2패, 여러분, 2패. 1,400원만 준비했죠. 아니, 돈이 없네. 운전만 준비했지. 예, 돈을 준비해 버렸어요. 나 있어.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거 돈 갚아? 1,400원. 안녕하십니까? 1,400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언니, 우리가 언니인데. 너무 시상해. 언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1,400원 내주신 제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스. 대단하다. 자, 여러분. 1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벌써. 잠시 눈을 붙이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놓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뭘 눈을 붙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 얼마큼 남았습니까?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까도 10분 안에 아까도 10분 안에 어, 목골배 신고배 탈옥수수. 아, 수박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300m 전에 얘기해 주세요. 300m 전에 안 보여서 어떻게 얘기해요? 네, 바로 쓰질 못하거든요. 네. 급하게 얘기하면은 돈이 네. 없어요. 없으니까. 신청곡 같은 거 있으시면 틀어드릴게요. 아, 네. 셔럽? 컴온. 그만 좀. 셔럽은 진짜 누구야? 누구야? 그입 셔럽! 막낼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벌써 다 따라 부르고.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고. 문제는 뭔지 알아? 뭐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불러.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라이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분위기 좋은데 꼭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뮤직뱅크 내가 보니까 미리 녹화를 해놔, 목소리를. 나도 해야겠다. 그치, 언니 같은 케이스는 해야지. 딱 집었어. 아니, 그러니까 춤도 미리 따라요. 언니 몇 분 남았어요? 자, 이제 10분 후에 언제까지?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휴게소 들리나요?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옆에 밭쪽에 걸으면 제가 사와드릴 테니까 아, 내려가실 때 우산 한 개씩 들고 가세요. 우산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언니 왜 이렇게 언니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자, 여러분 언제 도착한다고요? 셋, 둘, 10분. 그렇죠. 멋스럽다.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느꼈는데 다음에는 가는 길 다 공부해서 그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아니야. 언니 우리도 아, 뭐야? 내가 다 써있고 어느 정도에 다 알고 공부해가지고 언니는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왔습니다. 자,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네. 운전 김숙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더 안 해도 될 것 같지? 아니지. 1년 후에. 아니, 뭐 1년 후에, 언니. 가정 독반으로 이렇게 또. 꿈을 잃었네, 일단. 뭘 꿈을 잃었어? 아직 멀었지. 날씨 너무 좋다. 갑자기 해놨어. 야, 저기 봐. 좋아. 빨리 먹자. 와, 나 오늘 갈아입은 게 다행이네. 어, 핸드폰 빠진다. 뭐냐, 이거 양말 벗어야 되네. 우와. 에이, 모르겠다. 아차! 우와, 아차야! 오션을! 뭐, 먹어도 돼요? 우와. 우리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김숙 씨. 네.
대형면허 따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배씨도 같이 고생했었고 네. 얼마 안 남은 무대 앞두고 계속 연습하신다고 또 고생하시고 아 진짜 뭐 별건 아니지만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조건 없이 주는 건가요? 그럼요. 아, 멋있네. 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맛있어 맛있어 볶음이. 왜 나무가 있어요? 야. 약초 약초. 뭐예요? 이게 한약재를 좀 넣어야지. 이거 다 익었어. 먹어도 돼. 언니 먼저 드세요. 응, 아니 나 먹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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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누가 언니 목포 달래? 아 언니 노래 잘하시라고 제가. 아 그래 고맙다. 네. 야, 진짜 보양식이네. 맛있다? 맛있다. 한 개 좀 시키자. 어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이제 간이 맞아? 언니 이 봐봐 우르르는 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 오리 이게 웬 말이냐고. 대박이야. 그러면 이렇게 먹는 것만 찍고 가는 건지요? 아니 이런 호감을 해도 돼 우리가? 근데 이렇게 좋은 거 하고 나면 꼭 나쁜 게 뒤에 따르는 거 맞아. 혹시 뭐 여기 물 속에서 막 충전수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 얼마지? 왜 이렇게 진짜 맞아.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진이 오빠 막 수영하면서 막 올라와. 우리 이거 천천히 많이 먹고 우리 수박도 짜게 먹자. 그래. 수박 쪼개기 하자. 어? 주먹으로?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수박 한번 짜게 볼까? 그래. 수박 주먹으로 깨뜨리기? 그래. 아 이거 제시 주먹으로 깔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언니. 아 제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시 할 수 있어. 나 옛날에 해볼게. 태권도. 저. 태권도 조금 다녔거든. 응? 한 방에는 안 되는데 한 다섯 번 정도 그래. 해야 돼. 제시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하라 하자. 오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아, 골다운 맘. 내가 할까? 알았어, 내가 그다음 내가 할게. 아니, 아무도 안 줄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기술.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아, 그만! 그냥 따라가 봅시다! 지지, 너한테. 진짜? 하루 너? 진짜? 하루 너한테 지지. 하루 너한테 줘. 아니, 내가 지지. 왜? 진짜. 언니 진짜 약하다. 미란이 이제 드디어 다 먹고 고수 안돼 안돼 언니 손 다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안 다치기 언니 이제 맞춰갈 것 같아 깨질 것 같지 깨질 것 같지 깨질 것 같긴 하지 잠깐만요 언니 친구였어요 지금요? 되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 되겠어요. 야, 수박이 아프겠네. 또. 네,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 내가 해봐봐.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오! 하는 거야? 다음 누구야? 여자 다섯 명이서 이거 하나를 못 깬다. 아니 우리도 남자 예능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너 한번 해줘. 저희는 언제든 이걸 드릴 용인이 있어. 한 번만 좀만 그어. 한 요 정도 그어야 돼. 이게 좀 그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3분의 2. 두 손으로 할까, 이렇게? 아, 두 손으로 하면 난 진짜 할만하지. 그걸 그냥 꽉 깬다. 하나, 둘.
남자 안무팀이 와 있을 줄은 정말. 우리 놀러 온 건데. 어? 뭐라고 제작진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었네. 우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었냐고요. 연습하러 온 거였네. 그럼 그렇지. 나도 옆방에. 아! 내 디어레. 꼭 여름에 필요하는 이게 예의야. 안 쓰는 사람 쓰는 게 왔어? 뭐야 뭐야 이번에 뭐야 너야 뭐야 너야 아까 매긴 거는 그냥 연습하려고 매겼네. 맞아, 이리야. 김숙 씨 꿈 때문에. 아, 이래서 콜라보라고 됐구나. 콜라보 맞네. 이거 달아야 돼요? 뮤직뱅크 카메라 감독님들이 미리 동선을 아셔야 되잖아요. 승빈님이 핸드마이크 테스트만 한다고 하셨죠? 어? 어?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 핸드마이크 두고 춤춰본 적 지금 처음이네. 왼손에 잡아요? 제시야, 이거 다 한쪽 손으로 방향 맞춰야 돼? 아니,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바꿔야지. 이거 어떡하냐? 너무 어려워. 난 2절까지 할 일이 없어. 아, 나중에도 뭐. 무슨 아이돌이 마이크를 두 번이에 들고 노래를 해. 진짜 양아치인 것 같아. 얘도 바꿔줄게. 들어야 돼? 좀 들고 있어, 좀 안 돼. 나 진짜 필요가 없어가지고, 진덩어리. 보니까 마이크를요. 진경이 나랑은 하나만 주세요. 진경이가 쓰고 맞추면 돼. 그다음 내가 2절에 첫 곡 하고 그럼 널 줄게. 나 이게 무슨 지문이요? 이거 저 댄스 오빠 이거 이걸로 기차등 날릴 거예요. 선생님 맨 처음에 샷샤랍 있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멘붕인 게요. 원래 샷
샤랑이잖아요. 근데 나는 약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샤랑 하시고서요. 여기서 바꾸셔야 돼. 바꾸면 돼. 이게 무대에서 이거 갑자기 지어졌으면 우리 멘붕 할 뻔했다. 이게 마이크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막 이런 거 할 때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 할 때 좀 안 이쁘긴 해. 일단 이번에는 한번 없이 신나게 한번 좀 없이 최선을 다해 보자. 나만 이거 들을게요. 저는 냉정하게 저기 이걸로 할게요. 저는 잠깐만요. 이거? 그걸로 하자면 하실 수도 있대요. 그걸로 하자. 이제 와서 너무 멘붕. 근데 나는 이게 편해. 나 이걸 해본데 이게 되게 안 좋아. 여보세요? 원준아. 아, 오빠.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핸드마이크를 하느냐 인이어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인이어는 헐떡거리는 소리, 숨소리, 성량도 되게 빈약하게 들어오고 춤은 보여줬잖아,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잖아. 춤을 좀 손해보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 안 그러면 되게 오빠 둘 다 손해더라고요, 둘 다. 핸드마이크가 춤하면서 숙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공연 며칠 안 남도 이 시점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또 해야죠. 계곡까지 와서 오빠 그쵸? 계속 이제 먹으면서 그거 해야지 오빠.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그러면 핸드마이크 다 들고 하는 걸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빠. 네 오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 진짜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고요. 김숙 씨께서 오늘 버스를 직접 운전하셔서 현재 지금 이 순간 김숙 씨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가깝게나마 좀 떠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럼 이루산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 다음인데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민효린 씨의 꿈에서 중요한 순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가 많이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좀 서운했던 점도 있을 수 있고
그 서로에게 그 못다한 얘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수? 지가?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겁고 진지한 자리는 이거 진지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얘기만 하기는 어색해서 보시다시피 엄마 베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편하게 하시고요. 네. 네. 다른 거 있더라고 나를. 뒤집을래? 아니야. 아니. 좀 쎄 들어봤죠? 왼쪽 엉덩이 나간 것 같은데. 이제 고백할게. 그리고 반지를 다 뺐어. 언제 빼도. 언니 내가 해줄게. 아니야 너 힘이 너무 좋아. 아니야 난 진짜 네 안마 안 받고 싶어. 아 JYP가 나가야 된다. 아 그래 JYP. 아 나 진짜 진이 오빠한테 서운해요. 난 솔직히 감독님한테 서운해. 감독님. 감독님 누워. 자 라미네 씨 먼저 안마 베드 옆으로 이동하셔서. 이거 얼굴. 제시 부를 것 같은데. 언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진짜 누구로 오늘 요단을 내고. 효린이 너 나와. 효린이 너 나와. 오. 잘 굳이 그런 거 굳이 말아라. 자 이쪽으로 누우세요. 네. 아우. 진짜 사장님 같아. 싸디가 나디가. 잘했다. 아프게 쌀쌀. 스트롱,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근데 오늘따라 너무 빨간색 셔츠가. 사디가. 되게 잘 어울리네. 스트롱 양껏. 진짜 텐트에서 저런 아줌마 본 것 같아. 어우, 진짜 저렇게 시작해. 딱딱해, 많이 뭉쳤어. 아, 근데 나 진짜 마사지 받고 싶다. 우와. 진짜 해주고 해봤어, 해봤어. 많이 힘들었지? 네, 네. 왜 이렇게 뭐가 무섭지? 표정, 언니 표정 봐야 돼. 언니 말은 되게 아, 말은 그래야 돼. 언니 발 부러뜨릴 것 같아, 어느 순간. 아니야, 지금 되게 살살하고 있어. 아니, 어느 순간. 네, 너희 집에서 만두국 먹었잖아? 네. 정말 맛있더라. 왜 이렇게 무섭지? 무섭다. 무섭다. 근데 약간 미저리 그 아줌마 같지 않아? 저 몸에 피가 통해, 지금. 아, 그래? 아니. 뒤집을래? 아니. 뒤집을래? 뒤집을래? 나는 효린이가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고 눈치 아, 보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괜히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걸렸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꿈 할 때 그렇게 안 미안해할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고 오히려 재미있는 꿈을 또 같이 하게 해줘서 나도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던 그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니도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아요. 그래? 알아요. 저런 연기 하나 하면 진짜 잘하겠다. 저 언니 진짜 무슨 남자 부러뜨려 놓고 다리. 저 그냥 일단 여기 있을게요. 자, 편하게 앉으시고요. 네. 네.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난 어떻겠니, 이거? 난 어떻겠니, 이거? 어린 네가 힘든데 나는 어떻게? 나도 42야. 박진희 오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나 그때 도가니 두 개 나갔어. 없다운 안 된다고.
업다운 안 된다고. 어? 나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아무튼 네가 꿈을 잘 선택해서 언니 오랜만에 몸도 풀고 꿈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눈치 보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선생님은 작은 그냥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점점 커져다 결국 이제 생방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효린이가 느끼는 부담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아마 몇 배는 더 될 것 같고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옆에 있어. 열심히 해줬네. 지경이 코스로. 누구 나와 해야 되는데? 어 무서워. 아 지경이 진짜 열받은 것 같아. 아. 거 같냐? 어 준비하자. 효린인데. 아니야, 나 라미라 너 나와. 와. 라미라 너 나와. 와. 너무 라미라 너 나와. 올 것이 왔네요. 아. 무릎파 무릎파. 미라님 맞았어. 미라님 연합해. 미라님 100점. 정말 미란 언니랑 막상 막하로 대결할 수 있게. 미안해, 어느 순간부터 그쪽 안 보고 있어. 진경이 멋이 없는데 정확해. 좀 모양이 흉해서 그래서 괜찮아. 아니, 그냥 10시에 맞춰라니까. 나랑 같이 해보자. 내려갈게. 내려갈게. 근데 사실은. 마음에 와. 아, 누우십시오. 누우십시오. 근데 아까 효린이 얼굴 다 보이지 않았었어? 아니 언니 미란이 어 누구 닮았어? 미란 언니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오라고 했고 언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좀 모를지도 모르는데 나랑 미란 언니만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영이 오빠한테 계속 좀 같은 동작 때문에 계속 혼나고 되게 정말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었어.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었어. 지금은 따라줘? 따라주는 거지? 그냥 언니는 그때 나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한 얘긴데 근데 워낙 힘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는 할 수 있는데 넌 왜 못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듣고 언니의 약간 그런 마음을 내가 오해하고 너무 섭섭해서 언니를 옥상으로 불렀던 저기 라비랑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언니 자? 언니 듣고 있지? 어 앉았지? 잤어. 그때 미란 언니가 진짜 너무 언니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을 텐데 오히려 언니가 야 내가 말을 잘못했다 너한테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럴 때 내가 정말 아 내가 지금 미란 언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너무 실수했구나 그리고 진짜 미안했던 적이 있었어 언니한테.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언니한테 의지하고 좀 기대는 게 더 많아져서 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이현이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 아유 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해. 불려가. 아유 언니 그러지 마세요 언니. 그 전까지 거기가 심플한 언니. 사랑해 언니. 그만해. 그만해, 언니. 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나세요. 아우, 깜짝 잠들 뻔했어. 어, 잠나. 아, 그래? 아, 너무 웃겨. 아, 그때 카메라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 다음 누구지? 자, 다음. 효린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착한가 봐. 지금 뭔가 하려니까 지금 너무 나쁜 얘기니까 너무하다고 지금 얼굴 바꿨어 이거.
나쁜 얘기니까 너무 나 지금 얼굴 바꿨어 일어나면서 제시 나와 와 제시 나와 와 전 죄송한데 먼저 퇴근할게요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못하는 일을 우리 소윤이가 해냅니다 둘이 붙었을 때 가장 큰 싸움이 날 거야 누구랑? 제시랑 난 안 붙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마사진 또 이렇게 머리를 묶어줘야 돼 이게 또 머리를 일단 묶어주고 아 저는 아,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로 그런데 거기 왜 올라가세요? 그런데 거기 왜 올라가세요? 아니 제가 왜 올라가세요? 아 이게 또 그래서 제가 고마운데 이제 바꾼 거야. 고마운데 자꾸 발을 밟더라고 나를 자꾸 발을 밟더라고 나를 아니 내가 제시 뒤에 자꾸 발을 내가 몇 번 밟히고 안 보여서 그래 난 어 그래 안 보여서 그래 난 조금 어 그래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마워가지고 제시가 없었더라면 이 노래 랩과 윤택해지지 이런 부분들이 않았죠. 아 윤택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강한 언니의 노래가 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너 노래 진짜 잘한다 진짜 왜 나나나 오늘 여기 나는 여도 왜 나다 생각하고 이거 너무 힘들 텐데 우리 노래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다 고생이지 다 고생이지 뭐. 팔을 이렇게 와 진짜 시원해 이렇게 원래 눌러야 돼 호강하네 호강해 알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그냥 좋았고 뭔가 꿈이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다 이제 안무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니까 그냥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 이제 마지막이야 제시가. 아 그래? 제시가 제시는 누구 할 건지 너무 알 것 같지 않아? 자. 네? 김승희 너 나와. 김승희 너 나와. 나? 나와. 방산동 수지 나와. 아 얘 힘 너무 좋아. 나와 빨리. 나왔잖아. 드려. 언니가 많이 잘못했니? 엎드려. 언니가 많이 드렸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처럼 프레임 생겨. 와 언니 엉덩이 예쁘다. 와 언니 스커트예요? 와 되게 업데이트. 와 나에 비해서. 아 너무 엉덩이 부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언니를 벌렸던 이유가. 이게 힘 조절이 안 돼 좀 그냥 들어가죠. 들어봐야죠. 나는 솔직히 다 고마워요. 다 고맙고 솔직히 민효린 언니도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솔직히 배운 게 되게 많아. 근데 어쨌든 언니를 선택했던 이유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힘은 세지만. 근데 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정말 동생처럼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얘기 들어 안 들어 진짜 방 끝난 사람 나 그거 다 썼으면 좋겠어 오케이 고맙고 사랑하고 근데 그 버스 할 때 알지? 솔직히 내가 왜 한 거야 그거? 그리고 언니가 그때 나한테 문자 왔지? 한 번만 다시 네가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봐, 그거? 진짜 마지막 한 번 물을게. 정말 없어.
고맙다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엉덩이 진짜 좋다. 와, 이 엉덩이 부럽다. 되게 업돼 있어, 엉덩이가. 여기 어째야 왼쪽 엉덩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렸을 때 여기 너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왔는데 아예 문화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혼자서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혼자 강해져야 돼. 어렸을 때 나 같아요. 아니, 진경이 지금 못 받았어. 나? 나 안 받아도 돼, 언니? 나 괜찮아. 그럼. 아니야. 솔직히, 언니랑 언니랑 고민을 했었거든. 아니, 나는 그냥 번외로. 진경아, 한번 누워봐. 그래, 한번 누워봐. 어, 진짜, 어. 왜냐면 진경아 너무 언니, 시원해. 언니, 근데 되게 시원해, 진짜로. 사디가. 나디가 되게 긴 사람 왔어, 긴 사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다리 여기 빠져. 다리 왜 그래요? 다리 빠져. 우리 한마디씩 할까, 진경이한테? 오케이. 진경아, 너 그때 춤 연습했을 때 처음에 엄청 웃겼잖아, 기린. 그 모습이 그립다? 안 잘했으면 좋겠어. 안 잘했으면 좋겠어. 나 너무 섭섭해, 너. 진짜. 시청자분들의 빅재미를 아니, 지금 1박 2일에 김준호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너무 잘하니까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 아니 근데 네가 그때 웃음기 뺐다고 이제는 웃길 거 없다고 그래서 박진영 오빠 앞에서 했었잖아. 로봇 춤 때문에 그때 나 많이 웃었어. 이제 고백할게. 그리고 사실 나만 웃은 거 아니다. 야, 니도 좀 얘기해 빨리. 그때 다 웃었잖아. 아니 솔직히 완전 오줌 살 뻔했어. 그러니까 네. 신경도 모르고 미라노기만 웃자고 불렀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할게. 네. 작가 두 명이 입을 틀어막고 하늘씩 올라가는 거 봤어. 괜찮아요. 그리고 진경아 너 그때 이젠 그 입 좀 셔라 할 때 나무에다 대고 계속 노래했잖아. 나 그 나무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 그 나무 다들 옥상으로 올라오고 싶어. 아 여기 옥상이 없어요. 아 옥상이 없어요. 아무튼 진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러지 마.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무대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도 정말 오래 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좀 부담감이 있네요. 나는 제 자신 있는 데가 제 무대예요. 처음으로 이런 무대를 쓰고 하니까 모르죠,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경 언니만 걱정돼요, 솔직히. 마늘 하나 진짜 틀린다. 한 3개월 찾지 마세요. 마음 다스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장소는 뭐 백담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아마 다 잘할 거예요. 잘할 거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떨리기도 하고 뭔가 좀 복잡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끝인 건가? 언니 쓰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싱숭생숭해요. 네. 내가 먹어볼까? 이게 엄마. 내 피가 없어. 신경이.
마이크 다 나온 마이크였어? 세세세세 아 세세세세 에코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리버브 와 리버브 그날 리허설 할 때도 효린이 마이크 리버브 조금만 올려주세요. 효린이 마이크 목욕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생방송 무대라고 생각해봐봐. 하나 떨려. 안 떨려. 떨려. 안 떨려. 누가 빰빰 나오는 거. 떨려. 떨려. 이제는 조금 옆이 보인다. 옆에 뭐 하고 있는지가. 가자. 재윤아. 개그는 안 해줘. 잠 안 자. 뭐? 왜 뭐야? 왜 잠을 안 자? 진짜 이 오빠도 우리라면 징글징글 할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태 좀 보자. 두 군데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는 이게 지금 남자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건데 약간 반짝반짝. 아, 맞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 반짝이야. 옥상 문 열어놔. 옥상 문 열어놔. 진경이 울러 가야 되니까. 연희야 사가자.
얘기가. 국이 형이랑 성이가 어울리지 않아. 진짜 양쪽이 다르다. 오빠 어떻게 가능했지?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숨이 시작하는 걸 몇 시간 전에 잘 들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숨이 네. 2절 지금 노래할 때 난 감기 싫은데 비 오는 느낌이 없어. 아. 그러니까 진경아. 네. 웨이제 와서 이게 아니라 웨이제 와서 이렇게 커피 커피 커피. 어. 어. 있어 있어. 우리는 뭐 별별 꿈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꿈은 솔로 하자. 아니 신경. 첫방은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효린 언니는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내일 연습실에서 하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네, 11시 15분이고요. 12시가 되면 저희 셔럽 언니스의 음원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뮤직뱅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잠을 못 자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돼! 편지지를 조금 더 큰 걸 살걸 그랬나 봐요. 오, 잠깐, 잠깐. 몇 시야, 몇 시야? 59분! 여러분, 59분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볼 수 있지, 근데? 네, 말씀하시는 순간 12시! 네, 12시. 어, 메인은 없어, 메인은 없어. 아, 메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 중. 언니들의 슬램덩크! 메인 있어, 메인 있어! 여기 있어! 언니, 언니! 언니스! 떴어! 우와! 이거 완성본. 여러분 아시나요? 미라니 미라니 티파니야. 목소리 너무 좋다 티파니. 이제 혜린이 제 파트. 제시 진경이 1분 듣기라 난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로그인 하셔야지. 로그인? 아이디가 없는데? 날 못 듣네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난 이전에 나오는데 진경이까지밖에 안 나오네. 저희 티저 혜석씨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우와. 그러다 알잖아 나. 어, 효린이 있는 거 효린이. 내가 앞에 있는데 내가 앞에. 아, 내 난 없나 봐. 오, 나온다. 나온다! 나! 날 찍어! 날 찍어! 오! 내 목소리 들었어요? 내가 스타트네! 내가 스타트네! 아가씨 안 내리고 뭐해! 와 멋있다! 잘 보여? 딱 잘 보여? 오! 댓글 많이 써. 언니스 짱. 유니얼 크크크. 노래 좋아 크크. 안 자고 기다렸어요 크크. 와. 너무 좋아요 화이팅. 오 드디어 기다리던. 아 음원 지금 너무 음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리뷰 점점 많아지고 하트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 효린이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저희도 자야 됩니다. 지금
잠이 오냐 지금 흥분이네. 4시 반에 나가셔야 되지. 조용히 해. 그래 지금 잠이 오냐. 아 언니. 아 그럼요. 지금 잘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야 너무 감동적이야. 아 봤죠 봤죠. 막 리뷰 막 다 좋아 좋아 막 다 좋다고 다 막 조이. 야 나 내일 혹시 무대 하고. 네. 울 것 같은데 나 눈 좀 때려줄래? 눈도 좀 약간 울컥했다. 아 저 사실 오늘 되게 울컥울컥해서 진짜 길에서 울 뻔했어요 언니. 아 진짜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이상한 감정 같아요. 진짜 실제 걸그룹들이 이렇게 데뷔하면 이런 감정이에요? 그런 것 같아. 언니 어떡해요? 여기 좀 자야지 뮤직비디오 갈 텐데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일 지금 매니저 오빠 4시 반에 데리러 오거든요. 나도 아니 라고요? 2위 예측. 어 너무 무서워. 어떡해 언니 진짜 이거 어떡해. 진짜 이러다가 진짜 일내는 거 아니에요? 어 소리 끼쳐. 야 뭐하냐 니들 진짜 지금 뭐하냐. 빨리 밥 먹든지 빨리 들어가라. 야 얘들 뭐하니 지금. 어 야 다 틀었어 지금 다 틀었어. 아 네 언니 4시간 뒤에 봬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차트 뭐 이런 건 사실 그렇지 뭐 필요는 없고 잘해서 지금 잘 틀고 있어. 잘 틀고 있어 지금. 계속 반복 스트리밍 하고. 어 그래. 아니 지금 데뷔한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이러다 응원이기까지 하면 진짜 이거 지금 큰일인데 지금. 아 예.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뮤직뱅크에서 만나요. 너 소리야 이 바보야 그냥 59원. 아, 어떡하지? 아, 이렇게 1분이 이렇게 긴가? 1시에요! 1시야! 여러분, 언니스 2위! 캡처, 캡처. 저 2위 했어요!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제 꿈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잠 다 잤어요. 아 어떡해요. 아 머리는 갑자기 총합동이 되고. 아 정말 이 순간에 언니 동생들이랑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11시 반까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었는데요. 제가 원래 시계를 보니 지금 시각은 3시 59분이네요. 예. 제가 잠이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찍고 있는데요. 이 언니스는 과연 이 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인터넷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를 하도 안 들어가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언니스 어딨지? 아 잠깐만 어디 우리가 1위야? 뭐지? 가만 있어봐. 우리가 1위야? 감사합니다. 오빠, 응. 우리가 1위야. 1등이야? 뭐?
이렇게 웃기지? 뭐지, 1위로 하지, 우리가? 축하해. 진영이 오빠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놨어. 수술의 결과. 와, 진짜 의사야, 의사. 너 좋다. 좋아. 진짜 감동이고 웃기고 세상이 믿어지질 않는다, 이번에 정말. 일어난 김에 이제 연습 좀 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왜 이렇게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웬일이야 아침부터? 어?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반갑네. 아우 안녕. 나 언니스요. 나 언니스요. 알아? 언니스 언니스 화이팅 한번 해줘. 오, 와 대박.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스를 알아? 언니스를. 아이고 세상에. 아이 뭐야? 웬일이야? 이게 새벽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와! 안녕! 고마워, 땡큐! 외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인데 언니스를 알아요? 네, 알아요. 언니스 팬이에요. 땡큐. 땡큐. 핫 데뷔 VCR. 너 표현이 있다. 티파니랑 좋네. 언니, 완전 피곤해 보인다. 1위 한 거 봤어요? 우리 1위 한 거 봤어? 계속 1위더라고. 아 대박. 아직도 1위야 잠깐만. 아직도 1위야. 아직도 1위야. 1위. 와 언니 여기 봐. 아 나 어떻게 해. 나 이거 잠한 거 같은데? 어? 이거 언니. 되게 치워. 나 지금 너무 잠옷 입고 왔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안 와가지고. 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나는 그냥 지나갈게. 아 왜? 아니 모를 거야 그래. 아 지금 너무 잠옷을 입고 와가지고. 처음 보시죠 이런 거. 뮤직뱅크 촬영. 와.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언니스 파이팅. 윤호 언니스. 김치나. 김치나. 태연. 우와. 야, 대박. 여기 태연가? 여기 어디 있어? 진영이가! 야, 여기요. 태연 옆방이요. 오. 잠 좀 잤어,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냐? 계속. 아니, 나는. 1위 봤어? 1위 봤어? 미라나 1위 봤어? 지금도 1위 아니야? 지금도 1위야. 어떻게 해요? 지금 약간 누리자, 언니. 언니, 누리려면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언니. 아, 진짜. 어떡해. 나 잠을 못 잤어요. 보고 온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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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샤라 많이 들어주세요. 네. 파이팅, 어머! 여기 어떻게 해? 언니 파이팅!
우리 대기실 어디? 오늘로 이제 우린 효린이 꿈 끝이잖아. 뮤뱅만 잘하면. 아, 나 혹시나 또 1위 후보라고 다음 주에 뮤뱅에서 또 부를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언니. 아니, 그럴 수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인데. 뭐야. 어, 여기가 혹시 1위 가수. 아유. 여기가 혹시 1위 가수 대기실입니까? 혹시 1위 아, 언니스 멤버? 언니스 센터뿐 아니죠? 센터 센터. 네, 제가 언니스 센터인. 봤어? 아, 언니 새벽 2시부터 지금도 일이에요. 아, 저희 올킬입니다. 5점 만점에 1위 가수 아니야? 정말 강렬하게 언니 축하해요. 아 진짜 누가 이런 일을 시킬 줄 알았니? 나 진짜 아, 전혀 생각도 없었거든? 야, 1위 가수 아니 이거는 약간 말이야. 계속 1위 같은데 뭔가 다 고생했던 날 진경아랑 고생했던 거랑 다. 이제... 아니 근데 지금 드라이 리허설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드라이 리허설 들어가고 있는 거고. 가수? 걸그룹? 약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 이 곡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해내는 게 나는 내 꿈이 돼버렸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언니스입니다. 우리 진짜 연습한 실수하면 그게 그냥 안 한 거잖아. 몇 시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아니.